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그랜저나 K7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젊은 층과 30, 40대까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캐스케이딩 그릴로 연비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 연비가 제일 좋다고요? 예. 그게 말이 돼요? 밟은 만큼 나간다는 게. 163마력에 20도 크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택시인 줄 아십니까? 택시인 막 손 흔드세요? 모집되는데 PCT 이렇게 열선 통풍 집회가 원가 절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사입니다. LF 소나타의 성공에 힘입어 현대자동차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LF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바로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무난한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소나타 뉴라이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소나타 뉴라이즈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뉴라이즈 타는 아버지입니다. 잠깐만요. 아버님이 차주님이신데 뒤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저는 아들입니다. 아드님께서도 동반 출연하신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아버지 따라서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장점과 단점을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아버지랑 다른 또 추억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같이 동반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께서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8년도 11월 달에 출고된 LF 소나타 7.5세대 뉴 라이즈 모델이고 연식은 19년형 모던 트림입니다. 차주님 혹시 뉴 라이즈의 뜻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자동차의 본질을 갖추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것이 뉴 라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예,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차가 2,3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4년 동안 타면서 지금 주행거리는 73,923km, 1년에 한 15,000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전에 타는 차는 산타페 2.0 골드 차를 몰았고요. 지금은 소나타 뉴라이즈로 변경했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솔직히 그랜저나 K7도 참 좋았는데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차 모양도 예쁘고요 마음에 들고 해갖고 2.0 뉴라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진 사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2.0 가솔린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0 CVVL 엔진을 장착되어 있는 뉴라이즈를 선택했는 이유가 터보 엔진은 제타 엔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거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1.7 디젤이나 뭐 2.0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그 녀석들은 고민 안 하셨나요? 애초에 이 전차가 SM 산타페를 몰면서 디젤차를 몰았는데 디젤의 심한 떨림이나 잔소음 이런 게 너무 싫어갖고 가솔린을 선택하였고 이 차를 구매할 때는 1.6 터보 2.0 가솔린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 가솔린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재고차로 구매하셨나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전에 디젤 차량의 진동소음에 너무 호되게 당하셔가지고 가솔린으로 한번 가보자. 예 그렇죠. 그리고 트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모던 트림 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딱 중간적인 옵션을 찾고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2.0 가솔린 두 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마트 초이스란 모던 트림인데 스마트 초이스는 옵션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모던 트림은 딱 원하는 옵션만 딱 있었기 때문에 모던 트림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원래는 그랜저보다는 레서스 차량을 고민을 하다가 이 차를 다시 생각을 바꿨는 이유가 이 차를 몰고 제가 나중에 차를 바꾸더라도 이 차를 우리 아들한테 주더라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차를 다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이 장점이 있겠죠. 세련되게 빠졌고 그리고 젊은 층과 30, 40대까지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으로 좀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이 LF 소나타에서 소나타 뉴라이즈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실내외 디자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릴이 좀 새롭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헥사고날 그릴에서 캐스케이딩 그릴로 바뀌었는데요. 그릴이 커지고 하단 범퍼 부분이 조금 면적이 줄어들면서 약간 입이 돌출된 것 같은데 약간 뭐 붕어 같은 느낌도 살짝 있지 않나요? 그래도 D-impact의 매기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에 휠은 몇 인치인가요? 17인치 알로이 휠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형 깡통 모델은 16인치 휠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본네트 끝판은 낮추고 후면부 테일게이트 상대적으로 조금 높여가지고 약간 날렵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게 일명 돌격 자세라고 말을 많이 하죠. 돌격 자세요? 네네. 아들이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아예 안 갔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테일램프의 변화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벨로스터 N이랑 많이 닮았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랑 또 많이 닮았다는 소리 듣지만 아드님 저 죄송한데 벨로스터는 그렇다 쳐도 아벤타도르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느낀 거긴 한데 소나타 유라이즈랑 아벤타도르랑 옆에 비교해보면 살짝 헷갈리는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거기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디자인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핸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LF 소나타 터보에 들어가는 핸들이 유라이즈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나 에어컨 콘솔도 LF 소나타보다 많이 세련되게 빠져갖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센터페시아의 조작 버튼들이 원래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블랙 플라스틱으로 좀 돼 있는데 이 친구 오면서 크롬 실버 느낌으로 고급감을 좀 줬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되게 평평한 디자인이었다가 약간 굴곡지기 각도를 좀 줬어요. 그래서 조작하기 편하게 기울기를 줬어요. 그리고 7세대 LF 소나타보다는 대시보드 높이도 살짝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편안하라고 저도 많이 듣고 그리고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기어봉도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디자인이 깔끔하게 바뀐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가 있는데 제 차 유라이즈 연비는 에코 일반이랑 스포츠 연비 중에 스포츠 연비가 제일 좋습니다. 잠깐만요. 에코, 스포츠, 컴포트 모드 세 가지 중에서 스포츠 모드 연비가 제일 좋다고요? 예. 그게 말이 돼요? 저희들이 이제 고속 주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스포츠를 자주 넣습니다. 에코를 넣고 고속도로 달리칠 때 스포츠랑 똑같이 130에 속도로 맞췄을 때 연비가 한 스포츠 같은 경우는 14km, 에코 같은 경우에는 10점대입니다.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드라이즈 카페에서도 이러 하신 분들이 꽤 있나요? 러브 소나타 카페에서는 너무 많은 인원수 나이고 한 10명 중에 한 3분들이 스포츠 연비가 더 좋게 나오지 왜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많이 여쭈어보는 상황이고 제 주변에서도 이런 상황이 겪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거네요. 스포츠 모드라서 주행성이 경쾌한데도 연비가 더 좋으니까요. 그럼 평균 연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내 60km 정속 주행했을 때 기준으로 노멀 모드는 연비가 7.2km대, 에코 모드가 5.4km대, 스포츠가 4.2km대가 나옵니다. 확실히 일반 도심에서는 스포츠가 연비가 떨어지는 건 맞네요.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하지만 고속도로 정속주행 시에는 확연하게 스포츠 모드가 연비가 잘 나오는 LF 소나타에 비해서 변속기의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더 우수해졌다는 평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산타페 몰 때는 시동을 걸었을 때 많이 떨렸었는데 유라이즈 몰 때는 시동을 켜게 되면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한 번 더 킵니다. 그 산타페 디젤 타셨다가 이 친구 가솔린 넘어오셨는데 너무 조용한 걸 만족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장점은 이 차가 밟은만큼 나간다는 게. 이 친구가 163마력에 20도 크긴 하지만 수준께서 생각하셨을 때 주행했을 때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유라이즈 자체는 아직도 신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확인이 잘 되고 있어요. DM8 소나타 신형 소나타가 나왔는데도 이 친구 아직도 신차로 출시가 되나요? 신차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뽑을 순 없지만 개인 택시나 영업용 택시로는 아직까지 신차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너무 원활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품 수급은 깡패예요. 진짜 깡패예요.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실내가 넓은 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라이즈 자체도 생각보다 실내가 많이 넓었고 트렁크 공간도 넓기 때문에 이 차를 새 차처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손세차를 맨날 하는데 손세차 부품이 LPG 가스통만큼 넣고도 제가 두 명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한 번씩 나와요. 트렁크 공간과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은 거네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이 차량에는 이제 보스 사운드의 스피커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들으면 일단 베이스가 너무 잘 때려줘요.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거리 나갈 때는 저랑 아버지 전부 다 졸음이 올까봐 베이스 노래를 듣게 되는데 약간 클럽 음악 이런 거 들으시나요? 클럽 음악이죠. 차를 나이트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서 다니고 있는데 노래 틀어도 오퍼 했는 차랑 비슷한 정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빵빵하게 때리고 밖에서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잘 때립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차를 보시고 택시인 줄 아십니다. 특히 밤에 비 오는 날 오시다 보면은 손을 많이 흔들어요. 저희들도 황당합니다. 한 번씩 세워야 되나 지나가야 되나 싶어갖고 이건 소나타 타시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공식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밤에 술 취하신 형님들께서 택시인 줄 알고 막 손 흔드세요? 예. 실제로 저희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집에 복귀하는 길에 동성로 근처로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약주를 한두 잔
계신 할아버지 분께서 저희 차를 문을 열고 어디까지만 가둘라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좀 심할 정도였습니다. 색상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택시로 좀 안 몰고 싶어가지고 살짝 드레스업 튜닝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드레스업 튜닝을 했다라는 이유로 대구 레인보우 택시 1호기 아니냐라고 좀 놀림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알 택시 같은 그런 택시 아니냐 결국은? 맞죠. 네. 총알 택시라고 좀 많이 놀리고.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유라이즈 한에서 있는 고질병인데, 비가 엄청 오거나 센서에 물이 묻으면 센서가 인식을 못해가지고 고장코드를 내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후방 사각지대 센서들이 먹통이 되는 건가요? 네, 먹통이 돼서 센서만 3-4번은 갈았는데 그래도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센서를 블렌저 가서 교체를 했는데도 이 증상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기를 최대한 덜 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타고 있습니다. 후방 센서가 화면이 뿌옇게 나오는 건가요? 뭔가요? 후방 감지기가 아예 인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화면은 후방을 비춰주는데 센서가 작동을 안 하죠. 화면은 나오는데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리고 이 차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차의 MDPS 쪽에 문제가 생겨갖고 블루엔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좀 더 심해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블루엔진을 보냈는데 이것도 못 잡고 보증이 끝난 상태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유가 뭔가요? 계속 딱딱 소리 나가지고 저희가 1차 방문했을 때는 조금 더 타다가 문제가 있으면 와라 그래서 2차 방문을 했죠. 했을 때는 부품을 두 가지를 갈아줬다라고 했는데 소리가 그전보다 좀 더 크게 나게 된 상황이 되어가지고 3차 방문해서 조수석 다시방 쪽에 있는 부품을 싹 다 교체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소리가 안 잡히고 약간 조향을 하실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MTPS 통째로 가면 개안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격 면도 조금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로 고속 주행을 하게 될 시에는 직선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흔들리는 일명 피시테일 현상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아반떼 MD 때도 그렇지만 피시테일 현상이 생기는 게 가벼워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가벼운 것도 아니고 뒤 공기 저항 때문에 피시테일 현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 리어 스포일러 3만원짜리 하나를 부착했었는데 좀 많이 나아진 상태예요. 스포일러 달았더니 확실히 다운포스 때문에 조금 잡아주는 게 있네요. 확실히 좀 잡아주던데 그래도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D18이랑 유라이즈가 좀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D18이랑 유라이즈 모두 다 공기청정기 모두가 들어가 있는데 D18은 원터치 방식이지만 저희는 내기순환 버튼을 3초 이상 꾹 눌러야지만 공기청정 모드가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저도 눌러봤고 아버지도 눌러보다 보니까 누르는데 이제 신경이 다 쏠려갖고 한 번씩 시야가 방해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DM8이랑 비교하면 내비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이 작게 나왔어요. DM8 같은 경우는 10인치가 넘어가다 보니까 화면도 크고 좀 더 크게 지도를 볼 수 있는 방면에 유라이즈 같은 경우는 8인치로 알고 있는데 화면이 작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그런 경우도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원가 절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안 넣어준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평소에도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도 옛날 방식처럼 손을 꼽아서 쓰기가 살짝 불편하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열선 통풍 시트가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운전석은 열선 통풍이 잘 되고 조수석은 통풍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수석은 열선도 많이 따뜻하지도 않고 통풍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석은 통풍이 지금 많이 약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열선 통풍이 다 약간 맛이 간 거네요? 이것도 저희 소마타 동호회 대경분께서는 그랜저 HG 통풍으로 다 교체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유라이즈 카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HG 통풍으로 교체를 해서 타시는 분이 많으신 거네요. 네, 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이 딸리니까, 자체에 힘이 딸리니까 힘 좀 좋은 차를 해갖고 교환을 한다 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저희 차가 원래 할로겐인데 비 오는 날 되면은 차선이 안 보입니다. 차선이 너무 안 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LED로 교환을 했고 우리 아들이 할로겐을 틀면서 비 오는 날 죽기 싫다고 바꿔주더라고요. 모던 트림은 할로겐이고 그 윗등급부터 LED가 기본인데 예. 할로겐이 시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LED로 교체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 후에는 시야가 좀 나아졌나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차주님, LF 소나타의 가장 고질병 중에 하나가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을 때 끼익 하는 소리가 났던 게 고질병이었어요. 이 친구도 LF 소나타에 어떻게 보면 DNA를 공유하고 있는 녀석인데 이 친구의 사이드 미러는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딱히 소음은 없으셨던 거네요. 예. 소나타 뉴라이즈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 기름값이 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은 1년에 65만원 자차 보험으로 늘려져 가 있고 엔진오일은 교체하는데 얼마인가요? 한 6-7만원 정도 됩니다. 타이어 교체 같은 거는 좀 해보셨나요? 4짝 다 해갖고 40만원 안 되게 했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은 있으신가요? 일단 당연하게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는 지금 옵션으로 들려있진 않지만 블루링크 옵션은 꼭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타 니라이즈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진 않나요? 네, 후회하진 않습니다. 잘 타고 있고요, 잘 나가고 기름값도 나쁘지 않게 슴슴하게 쓰고 있으니까 후회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뉴라이즈를 이제는 신차로 구매하시려면 택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고 아니면 택시 부활 신차로 구매하시게 되지만, 뉴라이즈는 진짜 살면서 한 번쯤 타보면 딱 재밌는 차라고 느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점만 빼면 확실히 완벽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